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업체 방문 시 컨설팅 관련 설명을 드리면 많이 공감하고 좋은 정보에 고마워하지만 계약률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크로징에 마지막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지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싶습니다. 어떤 컨설팅이신데요?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고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총재 진단비 한 200 정도 하고 네. 많이 들어가면 한 500 정도의 자문료 수익을 하죠. 근데 다섯 분 중에 그럼 한 분은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한분 미만 정도, 10군데 가면 10군데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역색이 좀 있고요. 예예예. 예.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예. 그게 좀 변화에 대한 공감이 좀 떨어지는가 하여튼 좀 상시 근로자 보통 0, 하나, 둘 그 네. 정도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좀 들어가는 스타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몇까지 이걸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날 딱 계약하면 될 것 같은데 며칠 생각하면 이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네. 첫날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겠다 하는 순간에서 이제 계약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두 번째 계약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없거든요. 생각하고 나서 한다고 했을 때 열에 한 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퍼센티지를 계산해보면.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건 스킬이에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걸 정말 원하신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컨설팅을 해야 돼요. 쭉 오프닝부터 크로징까지 하는 걸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팁 한두 장을 더 드리면 그쪽 상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잠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죠? 이게 뭐 계약금을 조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걸 하면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는 걸 전제로 먼저 선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줘버리는 거죠. 교재라든가 뭔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는 것처럼 당연히 몰아붙여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에서 많이 쓰잖아요. 선물 요법으로 먼저 줘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반 홈쇼핑이 잘하는 것도 막 뿌려버리니까 이걸 반품하고 하기가 미안한 거야. 에휴, 하지 뭐.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크로징에서. 그리고 하실까요가 아니라 제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컨설팅이 이렇게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좀 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정도 컨설팅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럴까요? 200만 원짜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엔드로 가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200만 원으로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업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 3단계로 가요.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가 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데 보통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 이런 데에서 보통 한 뭐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인 3인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컨설팅을 하면 요런 빠지지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되시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00만 원에서 혹 하잖아요. 뭐 500만 원 좀 싸 보이다가 200만 원 컨설팅도 있습니다. 요런 빠지긴 하는데 요 부분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0만 원짜리 좀 권해드리는데요. 어떤 걸로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200이 이렇게 된다. 하세요가 아니라 아예 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한 3단계라는 건 이게 메뉴판도 그래요. 식당 메뉴판도 그런 식이잖아요. 위에 확 가도 티파니 가도 그냥 1층에 하는 건 막 1억짜리 하다가 올라갈수록 싸지다가 나중에는 5층에서 은제품 사고 내려오잖아요. 은제품 매출이 90%래요. 티파니 건물에서. 그 폼이에요. 폼 1층은. 맨날 놀아요. 1층은 그냥 구경만 하고 1억 5천 2억 올라갈수록 싸죠. 계속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은 사갖고 오더라. 티파니 마케팅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에서 쭈루룩 내려오는 그런 스킬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오프닝부터 바꿔야 돼요. 원래는 아예 크로징 때 거절이 나올 만한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오프닝에 딱 걸어버리고 심어버린 다음에 크로징하면
가두리처럼 꼼짝 못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 그래야 오프닝 때 딱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징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 들어가면 이제 그러네 그러고 이제 거절이 완전히 이런 화법도 있거든요. 근데 상품을 알아야 돼.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한번 컨설팅을 받거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